약간 네, 국밥도 종류가 좀 다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게 전통 국밥이냐 아니면 약간 요즘 또 퓨전 국밥이냐. 네. 정경기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그러니까 레넥톤을 상대로 나르를 꺼내들고 사이드 컨트롤하고 막 이런 움직임을 원했을 텐데 확실히 앞에 경기 하고 나서 아 이거 우리 한타 하자. 우리 한타 힘으로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에 아펠리오스를 견제하기 위한 바위와 오른을 꺼내들었으니까요. 이런 한타적인 측면 장점을 잘 활용해 봐야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면 이제 구마유시한테 네. 가는 거예요.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 두 선수가 네, 그렇죠. 역할을 해야죠. 네. 그렇죠. 요즘 제일 핫한 또 카이사 레일 리트 챔피언이기도 네. 하니까 이 정글의 지원을 잘 받아서 바텀에서부터 게임을 좀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합 구성을 봤을 때 오케이브리온이 일단 1레벨 오케이브리온 조합이 AD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중반 타이밍이 좀 약하거든요. 그리고 미드도 약간 예.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타이밍이 좀 좋기는 해요. 물론 저 선물 상자가 상대를 발견해주긴 해서 그래도 또 센스있게 당겨서 리셋하는 건 굉장히 좋아 그렇죠. 보이고요. 일단 레드 대 블루인데다가 챔피언 오. 차이도 있어가지고 맞대 자체는 마오카이가 부담되는데 네. 친구를 부르면 그렇죠. 모건이 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너가 빠지겠죠? 이게 미드는 좀 힘들어도 탑은 레넥톤이 주도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선물 상자가 계속 되게 짜증나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까지 쫓아오나요? 네. 그래도 오늘 움직임이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게 레넥톤이 탑을 압박하는 그 시간을 많이 줄여주기도 했고요. 맞아요. 바텀 쪽도 카이사렐이 안정적으로 라인 푸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글 위치 찾아주는 게 꽤 큰 가치를 보이거든요. 버츠도 쫓아오고 있고 버치 예, 한번 쳤고요. 먼저 들어갔고 녹여버리게요. 네, 대단히가 썼어요. 네, 잘 빠져나갔고요. 서로 그래서 약간 궁교한된 느낌 느낌 예. 있는데 네네 낼 쪽 그럼 바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가져왔다는 점 자체가 오케이브리온은 버티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와, 그렇죠. 다이브를 해보나요? 이명이 갑자기 비명으로 가리스 쪽 와 순간적으로 와 시원게 잡았어요. 애초에 오너가 전멸까지 활용하면서 예. 게이스한테 아예 틈을 안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반 타이밍에 AD 비율이 높은 브리온의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게 네. 모르게 이거 다이브 바로 와요. 네. 근데 이게 상대도 예. 앞에 나옵니다. 앞에 또 들어서 일단 한 방에 좀 녹여버리고 아좀 차원에 버텼대요. 아이는 죽었어요. 예. 변수는 이거 나서 시간이 내내 진격 내내 봤어요. 내내 봤어요. 이러면 반격각이 예. 네, 잘 나오는데요. 게리아까지 위험. 게리아 죽고 아니 이미 마오카이가 궁을 깔아놨었어요. 예. 이미 그래서 다시 또 게임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넥이 좀 잘 컸으니까 예. 전령 한탄 한번 설계 전령만 먹고 네. 눈까지 지금 오른궁이 없어요. 아 그 거의 맞는데 오른궁이 엄청 예. 커서 그렇죠. 카이사궁 레군도 아직 실크이고요. 예. 그래서 아래 밀던 범위가 타워 깨고 왔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모인 김에 아니 수비도 있거든요. 병력이 밀었죠. 원래 그래서 모인 김에 상대를 예. 적어도 돌아가게 만들면서 비드라도 밀었으면 대박인데 오케이브리온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마오카이가 궁 깔면서 지름길로 온 거예요. 수비 아, 그걸 예.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거거든요. 타워 없거든요. 이게 지금 자이클 레벨톤 예. 쪽인데 150골도 붙기도 했고요. 네, 인원이 워낙 많이 붙어서 바이가 예. 주먹이 세요. 예. 그러면 여기다 큰거 반대쪽 르블랑이 르블랑이니까 안 죽겠죠? 네, 예. 이런 게 필요해요. 스트리머를 예. 라인 컨트롤하고 시간이 빌 때 상대가 흩어져 있는 거 잡아먹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미라공중을 예. 네, 바위치 걸렸고 그러니까 다시 나오고 근데 르블랑이 줄타기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면 예. 절대 안 되고요. 포비 예. 날래기 해야 되면 날래기 해야 돼요. 먼저 안정 뛰어봐! 와 해당 없어요! 그리고 저 오른쿵 대박! 아 이거 이게 대박! 끝났는데 잊지 않다! 끝났어요 벌써! 네. 한타가 시작과 동시에 끝났는데요! 그렇군요! 진짜 가자마자 바로 에포트까지 컷트! 와. 어디 버틸 수 있나요? 뭐 살든 안 살든 아 떴네요! 뜨면 죽는 아니, 거죠 에이스! 시원의 벼락 한타! 예! 한 방에! 아니 그 핵심이 되는 바위의 주먹이 예. 상대의 심장에 닿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실제로 저거 막으려면 레넥톤이 가야 되는데 순간이동 있는 레위치 한 번 더 한 타임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위 들어가서 앞부터 이게 바위도 살짝 위험해요. 네 범딩탑 반응이 됐습니다만 오늘 번호 지나갔고요. 포비가 르블랑 포비가 르블랑 카리스 진격 하대 밀어가고 말했던 상황이 달라요. 헤나 일단 버텼고요. 근데 교환이 일단 되면 그리고 나서 네, 교환만 되면 아니, 그렇죠. 어메이고 들어가는데요? 이거 공동 게임이고 아, 근데 그래도 어디까지 가요? 아니 지금 오케이브리온도 예. 방어 병력이 살아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예. 이쪽은 서폿만 없어요. 아, 저기 병력 실제로 가까운데 예. 지금 타이밍에 또 오케이브리온이 순간이동도 없어가지고 이때 이제 인원이 빠지면
치거든요. 그렇죠. 카리스를 뺄 수밖에. 네. 카리스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용 막기가 어려워요. 보기. 그래서 본인들도 그냥 인정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뭐 나름 오래 버텼다. 지금 상황에서 방어하는 데 있어서 조합상으로 확실히 네. 이니시가 좀 부실한데 이거 막기가 쉽지만 결국 않아 보여요. 결국 이것저것 계속 뚫리고 있거든요. 예. 레벨 속도 뚫고 있고 곧 3억쟁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T1 입장에서 급할 필요가 없죠. 예. 아 그렇죠. 한참 재미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천천히 앞방은 꽤 성공적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예. 들어갔어요. 바이. 근데 이러죠. 아한 번은 오른도 레일 연계. 와. 오른쪽으로 테나를 잡아가지고. 네. 제이미가 생겨. 과연 여기서 버틸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나이스. 잠깐만 구매 잠물 흡수. 그래서 다 잡고. 네 나오지 마. 아 그래 오지 마라. 나오지 마.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만 에이스를 재차 띄우고 넥서스 깹니다. 지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오케이 브리온 의식이 안 될 순 없겠지만 예.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세트 킬러 오케이 브리온인데 뭐 오늘도 정말 끝까지 결과가 그러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아 모르죠. 네. 지금까지 왔던 일이니까 그냥 그랬을 뿐 오늘도 또다시 반복되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그렇죠. 아 쌈박도 볼만은 하고 아. 나 돈 근데 개많게 나다 앞에 볼 수 있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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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멀다. 깊다. 조식이네 있거든? 앞에 떼면서 할게.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해봐. 빨리 좋아, 빨리 좋아. 나와봐. 사슬. 얘 괜찮냐? 어, 괜찮아. 아니, 안 해도 돼. 싸워. 나이스.